그 시각 다른 곳에서 커피 찾아 산만리 중인 7번 요원. 돌고 돌고 돌아서 이 카페 문턱 넘기로 결정. 어디 보자, 무슨 커피가 있... 어? 이게 다 뭐야?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벽면 가득 커피 용품들로 도배를 한 범상치 않은 이곳. 용품을 파는 가게인가요? 커피 카페도 하고 이런 커피 용품도 많이 팔아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저 처음 와봤는데 다양한 게 많네요. 저희 집에서 쓰던 것도 있고 새로 보이는 것도 있고. 헌데 커피 용품 많다고 관찰팀이 커피 맛집으로 픽하진 않았을 터 이 집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세계 3대 커피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지금부터 마음으로 음미해봐요. 예멘 공화국 최고급 품종, 초콜릿 향이 매력적인 예멘 모카 마타리. 인상주의 화가 반고우가 애정한 커피예요. 다음은 블루 마운틴. 커피의 황제, 왕실의 커피. 수식어부터 상위 1%의 진정한 로열 패밀리. 마지막으로 하와이안 코나. 하와이 출신답게 상큼한 과일 향이 매력적이에요. 방고우가 좋아한 예멘 모카 마타리도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3대 커피의 실물. 어우, 괜히 있어 보인다. 살짝 강하게 볶아갖고 원두 자체에 약간의 유분기가 돕니다. 자꾸 집착해서 촬영하자 눈치 백단의 센스 만점 사장님, 3대 커피를 직접 추출해 주신단다. 정성과 기다림이 필수여서 마음으로 내린다라고까지 표현하는 핸드드립 커피로다가. 맛있게 볶아진 커피도 물의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원하지 않는 나쁜 맛이 추출될 수 있습니다. 온도계가 있을 때는 90에서 95도씨 정도로 맞춰주시면 가장 적당한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으세요. 무작정 뜨거운 물 붓는다고 장땡 아니에요. 기왕이면 90에서 95도 기억해 최고의 풍미 느껴봐요. 세계 3대 커피 예멘 모카 한번 맛보시죠. 저 마셔도 돼요? 아, 예. 아우, 부러운 사람. 손이 떨리네요. 너 어때, 클래스가 헤라클레스급이요? 응? 제가 지금까지 마셨던 커피는 커피가 아니었어요. 눈 떴네. 커피에 눈 떴어.